여기 강양에서 소문난 데를 좀 찾아다니고 있는데 네. 뭐 추천해줄 만한 곳이 있을까요? 벚꽃 관련된 음식 좋더라고요. 그쪽 가보세요. 뭐라고요? 벚꽃 관련된 음식. 음식이 있어요? 꽃이 들어가나요? 화전 이런 건가요? 저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저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. 예. 여기에 오면은 뭐 벚꽃 관련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. 예. 도대체 뭐예요? 아,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? 뭐? 이거요? 예. 벚꽃 필 때 먹는 꿀이라 해서 벚꿀입니다. 빗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섬진강을 타고 있어서 식하는 이 녀석. 와, 정식 명칭은 강꿀이라고 하는데요. 근데 굴 크기 봐. 와. 너도 충분히 가려지겠다. 섬진강 벚꿀은 지금이 딱 제철이라네요. 자, 한번 드셔볼게요. 와, 그냥 먹어도 되나요? 네. 와. 세상에 저 큰 걸 한 입에 맛이 어때, 열정 PD? 어때요? 와, 그 바다가 입 안에 있어. 아, 그 말이면 충분해. 진짜 맛있다. 살짝만 와. 구워주면 벚꿀 본연의 맛을 느끼기에 충분하죠. 진짜 몸에 좋은 데가 있나요, 굴이? 아, 똑같지 이거. 뭐가요? 여자 피부 능력이 좋고, 네. 남자 좋고, 좋고, 다 사먹으면 좋아하는 거야. 다 좋다는 뜻이죠. 배부르겠어요? 네, 맛있겠죠. 접시에 꽉 차요. 리액션을 좀 하라고. 맛이 어떠냐고. 와. 고운 벚꿀에 직접 담근 묵은지와 매실장아찌를 곁들여 주면 입안에 그냥 봄의 향기가 가득하지요. 벚꿀의 달큰한 맛과 새콤 짭짤한 장아찌의 조화가 기가 막히다고요. 너무 맛있다. 안 비린데요?